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시작입니다. 이번 역도 완성하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복압을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데드리프트, 즉 끌기 동작의 준비 자세를 배웠으니 이젠 호흡을 들이마셔 복압을 만드는 법에 대해 배워볼 차례인데요. 제대로 잡지 못한 복압은 배가 빠졌다 라고 표현하며 이럴 경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상체각이 무너져 끌기의 다음 동작인 풀 동작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높고 나아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을 단단히 잡아주는 복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 제가 복압을 잡는 방법은 어깨와 꼬리뼈를 최대한 멀리 위치시켜 올바른 척추 정렬을 만들고 코로 천천히 명치와 배꼽 사이에 공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시 영상을 보시면 호흡을 통해 배가 움직이다 호흡을 잠그고 기구를 들어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동작이 어렵다면 발 보폭이 좁아 배통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호흡을 몸통이 아니라 가슴이 위로 들리며 호흡하지 않는지, 또는 올바른 정렬을 만들지 못하고 지나치게 신전되어 있진 않은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깨와 꼬리뼈를 길게 늘려 서로 최대한 멀리 위치시켜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배꼽과 명치 사이에 호흡을 잠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